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지금은 밤 11시 22분이고, 내일은 이제 폴스푸티크랑 함께한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옷들이랑 같이 스타일링을 해서 멋진 화보를 완성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짜는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야밤에 켰습니다. 이게 이제 폴스포티크 측에서 보내주신 시안이에요. 내일 찍을 가방은 5개고, 봄 무드랑 여름 무드 이렇게 두 가지 무드로 진행이 되고, 제가 봤을 때봄 무드는 수트 셋업 단정하게 갈것 같고, 여름은 캔버스 소재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촬영을 진행할 것 같고, 원래 두 착만 가져가면 되는데, 좀 넉넉하게 착장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우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들이랑 한번 매치를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촬영 갔을 때 액세서리에도 되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볼드한 목걸이도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약간 이런 헤어밴드 귀엽죠? 약간 이런 스카프 이런 류도 같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봄 무드의 이 보이테디백 브이로그로 소개해드렸던 그 가방이고요. 이렇게. 요거는 리넨 소재 자켓인데 이게 되게 멋스러운 게 뭐냐면은 기장이 좀 길어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셋업. 요것도 하나 한번 가져가 볼 거고요. 이거 다림질 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귀여운 나일론 백 같죠? 나일론 소재 블루는 제가 요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장이 좀 긴가요? 캉캉 드레스. 이렇게 네기 파인 그런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고, 이제 나일론백 입고, 신발은 아마 스트랩 샌들을 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베이지색 가죽백 같은 경우에는 봄 무드니까 완전 뭐 나시나? 이런 것보다는 좀 바지랑 니트티 생각을 했어서. 짠! 이건 제가 YMC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핑크 바지. 이 허리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맞을까요? 기장도 굉장히 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이지색 가죽백 같이 매면 트렌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리고 보이 테디백. 라탄 플러스 캔버스 소재 좀 가볍고 경쾌한 느낌. 얘랑은 제가 요거 같이 입어보려고요. 완전 바캉스 느낌 나게. 요런 플로럴 패턴의 드레스와 함께 매치할 거고. 많이 파였네요. 내추럴한 매력으로 코디할 수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레스고, 여기 또 심심하니까 골드한 목걸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럭키백. 제가 요거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프론트로의 점프수트예요. 운동화 함께해서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다가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직접 스타일링을 해서 화보 촬영을 한게한 5년 전에 엘르랑 함께 한 작업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좀더 나이가 들고 좀 아이템이 많은 상태에서 직접 스타일링을 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브랜드 룩북 컷보다 더 멋있는 화보를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콜타임이 12시여가지고, 가기 전에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촬영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 집앞 카페에서 라떼를 사고 헤어 메이크업 하러 가는 중이에요. 머리 하나도 안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겠지? 이렇게 걸쳐야 될 거야 아마? 놓으시려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도마 날마 이렇게 밀수 있어. 와우. 춘장색.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그것도 쿨톤이잖아. 아 그래요? 몰랐어요.
아이랑 회원을 다 완료가 됐고 촬영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오늘 제가 촬영할 가방들이고요. 아마 이 점프수트랑 데님 드레스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도 야무지게 챙겨왔습니다. 액세서리도 또 스토리에서 봤어요. 스토리에서 다 공유했어요, 저희가. 정말요? 이렇게 너무 기대된다고.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 이 점프수트에 이 스카프 같이 매면은 예쁘죠? 자급자족. 직접. 저 다리는 거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직접 다림질하는 참모델. 오, 참 재밌어요. 베베를 저도 갖고 있어요. 좋아요. 응, 멋있어. 오. 뭐야, 연예인 같아. 나왔는데, 진짜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질문을 나한테 할지 몰랐어. 고생하셨습니다.